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부제목으로는요, 국가기도운동과 차별금지법 저지운동 이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기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랑 같이 동역한 지난 10년 정도 저의 눈에 보인 국가기도운동하고 또 제가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차별금지법 저지운동 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이두 사역을 이렇게 연결시켰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여러분에게 좀 증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는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본문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큰 징계를 받고 포로됐다가 돌아와서 다시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본부인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본문입니다. 근데 역으로 믿음이 한창 좋았다가 믿음이 회복됐을 때 믿음의 회복을 위한 주의 놀라운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제목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혁명 차별금지법 저지운동 이게 지금 한국에서 에스더가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저지운동 국가 기도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깨우셔서 이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놀랍게 성공하고 있는데 제가 에스더랑 연결된 게 이제 에스더는 이 운동을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에스더와 연결돼서 이 사역을 참석한 게 2014년이나 1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래서 해외를 좀 돌아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계속 보시다시피 서구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 기독교회하고 지금 3만 불 정도 되는 선진국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너무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처참한 실패고 서구 기독교회들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기적적으로 성공 중에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혁명 차별금지법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유소년 성행위 이걸 조기 성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낙태 행위, 이 4대 악행, 이 4대 악행을 이 반성경적인 악행을 옳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대로 반대도 못하게 하는 독재법입니다. 그래야 되니까 이것이 제정되면 그 나라에 이 악행이 확 퍼져서 망가집니다. 사회의 건강성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회개 없이 계속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노략질 당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 악한 반성경적인 법률들에 대해서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 대표적으로는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의 이쪽에 서유럽, 북유럽 쪽, 남유럽은 뭐 가톨릭이고요. 북쪽 선진국들. 그리고 이들이 식민지를 했던 남반구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그리고 이들이 식민지였다가 지금 세계 최강 대국이 된 캐나다, 미국. 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거 전부 유럽 선진국의 확장판입니다. 여기가 주류 교회들이, 메인라인 처치들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차별금지법이 시행돼가지고 고용경제 교육 국가 업무 전반에서 성경적인 동성애 등 반대 의견 표현이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도 장악됐어요. 국제기구. UN 장악했고요. EU 장악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올림픽도 장악했어요. 올림픽 조직위도. 그러니까 뭐 올림픽 개막식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리고 교육도 전 세계 선진국의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일반 교육까지 공교육을 완전히 성형명 교육을 강요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죽고 있어요. 다음 세대보단 자녀 세대가 어때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러면 비인격적이에요. 넥스트. 뭐 물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녀 세대 이러면 우리와 인격적 관계가 있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라는 성경적인 말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이 자녀 세대들을 전부 장악을 해서 원래 교육권이 자녀 세대들은 부모에게 교육권이 있는데 어때요? 부모 교육을 이렇게 교사들과 나라가 가져가 버리는 퀴어문화축제라는 게 있죠. 퀴어문화축제, 동성애 등 음란정당화 대규모 집회입니다. 음란집회. 서구 선진국 주요 도시들마다 해마다 한 번씩 계속 대규모로 막 복도 민망할 정도로 나체로 해가지고 도시를 그냥 음란군대가 확 휩쓸고 가면 거룩한 성도들이 그냥 뭐 맞서질 못하는, 동시에 맞서는 데는 한국뿐이에요. 그냥 맞설 수가 없어서 확 지나간 그 다음날 좀 반대 집회하는 이런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분열과 미혹과 찬반으로 분열됐는데 찬성이 훨씬 많아요. 이 성형, 악한 성형명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영적인 배도라고 할 정도로 동성애자, 성전환자, 목사들을 임명하고 거짓 설교를 해대고 동성결혼을 이런 데서 막 해버려. 그 영적 배도라고 합니다. 영적 배도. 프란슈에퍼는. 상징적으로 여섯 색깔 무지개 깃발, 육지개라고 하는. 이걸 교회가 내걸어요. 왜? 교회가. 대부분의 교파,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죠. 우리 세안장로교의 최대교단 PCUSA 교단입니다. 뭐 한 3,40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PCA 교단이에요. PCA 교단하고 OPC 교단은 거의 10%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 그래가지고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묻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이 거짓 배도한 오염된 교회들에 의해서 오히려 탄압받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했다가 교회 바깥에서 탄압받는 것도 뭐한데 교회 안에서 탄압받는 지경이 있다는 것을 제 뒤에 아주 훌륭하게 오시는 송기호 목사님 증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서양교회의 우울한 소식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한국교회를 좀 들어볼까요? 다음 장 볼게요. 한국교회는 보시죠. 주류교회가 분열이 없어요. 연합돼서 강력히 저항합니다.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 무슨 이게 무슨 장총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연합단체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이런 단체가 있다. 이래서 전부 반대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게 한국의 5대 개신교입니다. 전부 반대해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그 기독교인 인구 숫자가 정확하진 않은데 800만에서 1000만이래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과반이 예장의 이름을 달고 있어요. 한국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장. 예장의 교단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름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합동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제일 커요. 제일 많아. 11,000개. 통합이 한 9,000개 돼요. 두 번째 커요. 백석 합신 순장. 참고로 저는 요 작은 합신, 합동교단 10분의 1도 되는 작은 교단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기장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공식 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걱정되죠?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기장 안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제 들어보셨다고요? 자, 이제 신문 치면 나와요. 이분들이 기장 안에서 성경 믿고 차별금지법 반대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니까 기장이 공식적으로 찬반 입장을 못 내요. 정말 다행이죠? 기장을 결정장에 일으키게 만들어서 한국의 반대교단이 하나도 없게 만든 가장 전투력이 좋은데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만나시거든 크게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만일 한국교회가 이 경상도 우파가 교회가 주도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전라남도 광주 쪽에 이 호남의 기독교가 반대운동을 주도합니다. 설마 이랬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 다 정치의격 지역별 초월해서 지금 성경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고 있어요. 광주 전남 교단 협의회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호남 지역에 있는 저기 성도님들 만나거든 정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정치 얘기하시지 말고 차별금지법 막아줘서 고맙다. 어떻게 척지시겠어요? 아니면 격려하시겠어요? 호남 지역이 딱 막으니까 호남 지역 출신들이 수도권의 절반이에요. 수도권도 이분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대한민국 지역과 정치적 의견 초월해서 차별금지법 막아서고 있는 우리 호남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기적적으로 성공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하는데 2024년 18년간 저지 중이죠. 누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에스더가 했어요. 에스더의 기도자들이 제일 처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 놀라운 초기 투쟁의 10년의 기록을 이용희 교수님이 책으로 썼잖아요. 제목은 아시나 모르겠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에스더가 나서가지고 그 다음에 교단을 깨웠어요. 그리고 교단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국회의원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을 빠짐없이 만나가지고 그때 법률적으로 막힐까봐 저를 계속 동행 불러가지고 제가 21대만 한 30명 안팎의 국회의원들을 목사님들 동석하는 자리에 만납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은 뭐 법률 얘기는 제가 하고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 문제를 나는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 이렇게 세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다. 세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지역에서 표 가지신 영향력 있는 지역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거 자녀 세대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 진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세게 하니까 그냥 얼굴이 하얘진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주의종들을 통한 경고를 받고 겁이 나가지고 여야 가리지 않고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을 안 해서 지난 17년간 에스더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경고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17년 막아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22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합니다. 전 크게 다시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당선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똑같이 경고하면 국회 통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교육 반대도 2022년부터 시작됐어요. 교과서에 너무 성형명 교육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냥 두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시작을 해서 이 공청회에 가득 메우기 시작한 게 에스더 기도자들이 가면서부터 공청회가 꽉꽉 찼어요. 그때 저 가기 싫은데 제가 갔다고 간증했죠. 그리고선 이제 이게 막 국가교육위원회 막 가자 그러니까 막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이거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피켓 기도를 했는데 피켓 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에스더가 했어요. 에스더가 하니까 다른 분들도 했어요. 학부모들의 눈물 어린 경고 기도를 보고 특히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전 세계 처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동성애 성전환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격적으로 성취 기준 해설에 들어가게 교육과정 개정안이 기적적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시작된 이 피켓 기도 운동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돼가지고 전국 교육청 앞에서 피켓 끌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 출신일까요? 에스더. 이제 답을 아시네.
여기 이제 부산에서도 그냥 한결같이 두 분이 우리 전현규 목사님 에스더. 저희 집사람은 에스더도 아닌데 지금 대통령실에 한 2년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 에스더가 시작해서 확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성교육을 막기 위해서 학부모가 기도하며 일어나면 교과서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퀴어 축제를 뭐 도심에서 활보하는데 뭐 옆에서 시위하면 뭐 긴장된다. 그냥 우리는 따로 하자. 우리는 반대하지 말고 건강한 가정만 얘기하자. 논란이 있었는데 안 된다. 퀴어 반대대, 퀴어 축제 하는데 그 코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더 세게 반대해야 된다. 이런 전투적인 방어 집회를 최초로 고안하신 분은 누굴까요? 아, 역시. 이영애 교수님,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퀴어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먼저 나서니까 교단이 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10년간 비슷하게 경쟁시키더니 코로나 때 중단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격돌했는데 2022년에 저쪽은 만 명이 서울시청 광장에, 우리는 10만이 보도판에.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비 오라고 기도해가지고 또 마침 비가 왔어요. 비 왔더니 저쪽에 이상한 옷 입은 애들은 다 집에 가고, 비 오라고 기도한 분들은 또 안 갔어요. 그래, 비 옷에서 그때 2022년에 그냥 빗속에 그 눈물 행진 함께 해주신 전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에 또 붙었죠. 서울시청을 뺏겼어요. 을지로에서 그 사람들 서성했어요. 5천 명. 우리는요 15만 나왔습니다. 격차가 20배 벌어졌죠? 올해 또 격돌했습니다. 날짜도 땡겼어요, 저쪽이. 우리는 뭐 땡기면 땡기는 대로, 늦추면 늦추는 대로, 에? 가서 들이받는다. 저쪽이 또 5,000명 서성했어요. 우리는요, 이번에는 그냥 서울시청부터 숭례문까지. 제가 보니까 한 25만, 30만 되는데, 30만 하자고 제가 그랬는데, 교수님은 20만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20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몇 만까지 가야 돼요? 자,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이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확장판이 돼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 이렇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법부 지배력은, 국회와 행정부와 교육은, 문화는 막았는데 이 사법부가 계속 뚫리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이제 부름받아서 에스더에 부탁받고 끌려 나온 게 2016년이에요. 요 판결, 동성원 소송 방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로 진행된 판결들은 야금야금 저희가 계속 지고 있어요. 수술 없는데 성전환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돌출적인 젊은 판사들이 계속 내는 거예요. 그 대법원에 가서 미성년 자녀 있으면 인정 안 하던 걸 미성년 자녀가 덜컥 인정된 게 2022년. 동성원 판결에 경고 내려가지고 소송했는데 CTS는 이겼는데 극동방송이 오래 칩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건보료, 동성 파트너를 부양자 가족으로, 배우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전합으로 인정됐죠. 얼마 전에 여러분 계속 기도했죠. 자칭 교인을 인다는데 젠더법 학회 학회장이나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도 불투명한 이 양반이 어제부로 어떻게 됐어요? 대법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판결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다닌다는 법관들이, 교회는 단합됐지만 변호사들은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지도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 충분히 안 깨어났습니다. 한 5%, 10% 깨어났는데 50%, 100%가 안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8월 23일 날 방파제 오산리 철야기도에 연다는 거 소식 들으셨나요? 이영희 교수님이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시민운동도 우리 방파제 성도들이 나가서 해야 되겠다. 이 사법부가 뚫린 걸 보셔서 그래요. 보건법률가에도 계속 지금 헌신을 해가지고 5년 전에 만들어서 계속 학술에서 논문을 비등하게 만들어냈는데 국내 논문은 비등한데 해외 논문이 완전히 열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기독교 학자들이 써줘야 되는데 교회가 안 깨어나가지고는 이 사법부 대응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법률가회를 더 강화해가지고 좀 회원 확충도 하고 해야 합니다. 제가 보건법률가회에도 관여해서 거기 운영위원장은 이용희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이라는 거 모르시죠? 이용희 교수님 제가 끌어들여가지고 보건법률가회 공동운영위원장이세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진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실행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법률가의 민변처럼 혹시 여러분의 이 가족 중에 변호사님들 계시죠? 나라가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법원이 엉망인데 당신은 뭐하냐고, 당신은 그렇게 판검사 잘하고 변호사만 잘하면 하나님한테 무슨 질책받지 않겠냐고. 겁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찔려서 저희 보건법률가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 참여해서 헌신하면 된다고 꼭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건보료 규탄 학술대회와 국민대회를 9월 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법률계 대표였던 조배석 의원님한테 연락해서 긴급 수배해가지고 거기 500석짜리 자리 마련해가지고 9월 9일 날 이 건보료 대법 판결, 이거 지금 입법권을 침해하는 완전히 독재적인 판결, 이거 규탄하는 국민대회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셔요? 9월 9일 날 의원회관에서 만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함께 외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이제 다시 또 돌아갑니다. 해외교회와 한국교회는 도대체, 우리는 아직 위기지만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장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무너졌어요. 원인이 뭔지를 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서구 기독교에는 뭐가 무너졌냐? 성경 믿는 신앙이 무너졌어요. 성경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성경 신앙이 살아있어요. 주류교회가. 이게 키예요.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17세기에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납니다. 100년도 안 돼서 17세기부터 목회자들이 양성하는 신학교가 대학 안에 둬요. 대학 안에. 근데 일반 대학이 전부 이성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가 지배하는 곳에 두니까 성경 믿는 사람을 계속 미신 믿는다고 학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견디다 못해 우리도 이성적인 거 돼요 이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버릴게요. 신학자들이 굴복한 것이에요. 이 굴복한 신학 이름이 이성신학, 이신론, 성경 비평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대학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목사님들의 믿음을 헐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오류 있다라는 게 비평신학. 그리고 신적권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기적도 부정해요. 부활도 부인해요. 승천재림, 천국지옥, 천사, 마귀, 귀신 다 부인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메이첸처럼 자유주의가 기독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단신학이 나타나면 이거 틀렸다! 가리키지 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학문의 자유 아니야? 신앙은 보수, 신학은 자유.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고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해외기도, 해외 선진국. 성경 불신하는 완전히 극단적 이단신학 나타났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안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일반 세상에는 학문의 자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고백 공동체, 같은 신조를 공유하는 고백 공동체인 교단 안에는
이단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고백 공동체. 이단의 자유 없다. 이단의 자유 없다. 이단이면 치리해서 내 보내야 됩니다. 왜 믿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그래? 당신들끼리 따로 만들어요. 왜 여기 와서 어지럽혀요? 어때요? 내쫓아 돼. 내쫓아. 예수님이 거룩골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놓치고 교례하고 같은 형제니 이러니까 같이 썩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섞어하면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독일, 스위스, 파란, 영국, 특히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스코틀랜드의 이 비평신학자들이 전부 어떻냐? 천재의 천재. 여러분, 천재가 성경 안 믿으면 거절해야 돼요? 아니면 천재구나 이래 따라가야 돼요? 되게 악마가 천재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긋나는 천재 물러갈지어다. 뉴질랜드, 남아공, 캐나다, 미국에도 돈 많은 서부, 동부, 북부, 중부 남부만 지금 남은 상태. 그 다음에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거의 다 무너져 내렸죠. 송구한 말씀입니다. 저항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남침례교단이라고 있어요. 미국 최대 개신교단. 2천만 있다는. 여기서 자유주의가 될 뻔하다가 7개 되는 신학교, 6개 되는 신학교 안에서 아디안 로저스라고 하는 총회장이 딱 가서 세력이 성경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 보수적인 총회장을 총회장에 당선시킨 다음에 교수들한테 다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한테 지금 월급 주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성경에 오류 없다고 가르치는 걸 알고 돈 줘요. 근데 왜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려면 여기서 떠나세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 오류 안 가르치겠다고 완전 모성에 고백하는 분만 우리 신학교에 남길 겁니다. 막 와글와글와글 할 수 없어요. 재판하더라도 안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 강한 성경 비평 실력자들이 여기만 아니면 너 가르칠 데가 없는 줄 알아? 50%가 떠났어요. 그리고 30%는 전향했습니다. 거의 30%, 20% 남은 데 완전 역전시킨 게 아드리안 로저스예요. 여기가 남침례교단인데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데입니다. 기도가 조금 약해서 아쉽지만 성경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곳이에요. 우리 백상현 기자가 다닌다는 그 신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남침례교단 소속입니다. 우리 남침례교단에서 이렇게 성경을 수호한 믿음의 선진들한테 한번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소속한 PCA, OPC, 이 메이첸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지금 미국의 보수적인 장로교단도 성경관을 굳게 수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PCUSA가 넘어갔지만 조롱을 견디면서 성경 믿는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 PCA, OPC 교단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견디고 있는 교단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은 교단인데 기도는 열심히 한다는 교단이 있어요. 순복음 교단. 아,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에? 성경을 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안 믿으실래요? 공부 좀 덜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 믿으실래요? 어느 게 더 안전하세요? 공부도 하고 정말 기도도 하는 게 좋지만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면 기도를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해외의 한인교회들이 지금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해외 한인교회가 한국교회 전통 기여받아서. 아멘. 두 가지예요. 성경신앙과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신앙, 기도. 자, 그러면 한국교회의 기적의 원인을 볼게요. 한국교회는 성경에 믿는 신앙, 이걸 성경의 신적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말씀은 내가 이해 안 돼도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아멘. 이해 안 되는데 혹시 틀리지 않았나? 너 지금 어디다 해? 지금 하나님 말씀이야.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 어디다 가들이 되니? 신적 권위를 가졌는데. authority. 한번 따라합니다. authority. 복종해. 이해 안 돼도. 간단하죠? 뭘 무언지 유언지 따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자, 신적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지키는 선교사들만 대한민국에 보냅니다. 조선을 주도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초기 선교사들은 전부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아까 봤죠? 성경 비평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들 2,000명이나 한국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뭐 한 200명 가까이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다리가 엄청 아프시고 그러셨죠? 제가 지금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야, 이 태평양 배 타고 건네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 뭐 다음에 또 건너가자 그럴 때 발 아프다고 안 오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다음에는 저 영국 가자고 하시는데 선교사들의 고통을 체험하며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애써를 통해서 어디서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열든지 가장 멀다는 브라질에서 열더라도 불원천리하고 가셔서 선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히 존 러스, 마포 사멸 그리고 호주 장로교는 전부 계보를 떠나가면 스코틀랜드 언약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조선보다 조금 편한 선교지가 일본, 중국, 인도예요. 거기는 성경 비평하는 선교사들이 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오염돼가지고 지금 신앙이 안 남아있어요. 근데 조선은 어때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믿으면 잠을 죽는데 콜레라 냄새 나고 막 외주 냄새 막 이상한 냄새 감자 썩는 냄새 막 이런 동네가 다 이제 가장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비평에서 오류 있다는 사람은 겁나서 못 간 거예요. 성경에 오류 없다고 믿은 약간 비정상적인 믿음만 가진 분들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할렐루야. 이분들이 50년간 신학교 세워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목회자들만 계속 키워냅니다. 위기가 와요. 신사참배 기간에 아빙돈 주석에 둘 다 뭐냐, 유학파들이 해외에서 비평 배우고 나서 우리도 비평 배워야 선진국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막아내냐, 유학파가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토종 응? 토종 목회자가 총회 열어가지고 유학을 배워서도 안 돼! 탁! 경고한 사건이 1930년대 아빙돈 주석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나 해외에서 신학 교수야. 어딘데요? 하버드, 예일, 옥스포드, 캠브리지 어때요? 아유, 거기 벌써 이단 신학이라던데요. 어때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학은 완전히 썩었어요. 그런데는 그런데 믿고 따라가다가 절단 납니다. 믿음. 어디서 신학했어요? 한국에서요. 신학교를 한국을 권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으로라고 지금 이용희 교수님이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데는 저기 우리 남침례 교단 또는 PCA 교단인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리폼드 시올로지 세미나리 정도 몇 군데 좀 알아보고 가셔요. 잘못 갔다간 기숙사에서 동성애자 만납니다.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기숙사에 득실거린다는 얘기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이 신학교에는 동성애자 있나요? 물어보고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시시당부하셔요. 근데 우리나라 두 번째 위기가 오는데 신사참배 기간 동안에 전부 자진해서 문을 닫아요. 성경 믿는 신학교가. 근데 비평하는 신학교만 살아남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라는 배도하면서 그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예요. 이 사람들이 10년간 비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서서히 오염시켜 나가요. 신사참배교회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전국에 신실했던 주의 종 희망자들이 신학교에 다가서 배웠더니 성경 비평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국 실력자들이. 그래서 비평을 가리키는 걸 목사들도 알고 교수들도 알고 침묵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목사들과 교수들이 침묵하자 신학생을 뜨겁게 합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신학생들 중에 성경 비평을 용납하지 않겠다.
뜨거운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교수들의 강의를 샅샅이 그대로 메모한 다음에 성경 무오성이란 신조 위반됐다는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51명의 연명을 해서 총회에 보고를 해요. 이걸 흔히 얘기해서 읽는다 그러는 것인데 거룩하게 읽는 거예요. 거룩하게 읽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내 퇴학시킬 수도 있고 F 줄 수도 있는데 신학생이 응? 실력 없는 신학생이 그냥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유학 수십 년 한 분을 들이받는 보고서가 나왔다. 역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조사했더니 막 응? 그동안 분단돼가지고 총회가 남한만 있고 신실한 성도들은 북한에 대부분 있어요. 남한에 있는 분들은 오염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치리를 못하네. 치리를 몇 번 하려다가 그냥 이 조선신학교 출신 동창회장과 현직 학생회장 강원룡 같은 사람들이 강목 갖고 와가지고 총회장을 들러없는 사건이 6.25전쟁 직전에 일어나요. 총회가 그냥 아사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부터 두 달 뒤에 6.25가 터져요.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비평, 자유주의화 되느냐 안 되느냐의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리죠? 다부동에서 밀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왔죠? 전선이 어디까지 가요? 압록강을 찍어요. 찍자마자 내려옵니다. 중국 때문에. 그때 일사후퇴 때 300만이 내려오는데 그 300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경 믿는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시키듯이 일사후퇴 때 싹 남한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비평 가리킬까요 말까요가 비등비등했는데 전쟁 통해 총회를 열었더니 북한에서 공산치하에 있던 성경 믿는 신앙 한인 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총대 구성하고 총회가 딱 구성됐는데 분위기를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어디다 들이대니? 이런 성경 비평하자는 사람들이 그냥 바퀴벌레처럼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53년 총회에서 그 성경 비평 허용할까요? 아니면 이 교수 파면할까요? 파면! 해가지고 1953년도에 실력 좋고 도덕성 좋다는 김재준 교수와 서고도 교사를 한국 예장은 전격 파면합니다. 아유, 그렇게 꼭 파면까지 할 수 있겨요? 그렇게 심해요? 아니, 성경 오류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김재준 목사를 너무 심하게 다뤘다는 이유로 정리된 사람들이 우르르 만든 데가 거기가 기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장 안엔 그냥 비평하면서 나간 분들이 소수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왜 잘라요? 이래가지고 우르르 나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 안에도 성경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후회들이 남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기장 동대의를 구성해서 우리랑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까지 성경 믿는 신앙이 대한민국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그냥 인간의 우연인가요? 전 세계가 싹 무너졌는데 성경 비평으로 선진국은 대한민국만 성경 믿는 신앙이 딱 남은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 가장 큰 선물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또 성경 믿는 신앙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혼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전 세계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2천여 명의 청춘 같은 선교사들 보내고 전쟁 터졌을 때 수만 명의 이 땅의 젊은 청년들 보내서 대한민국 자유대한 지켜주고 성경 믿는 신앙 지켜준 거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정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경 믿는 신앙을 유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를 남겨주시는데
이영애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신앙을 대한민국에 남겨놓으십니다. 성경 안 믿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오류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 해외에는 성경 안 믿어서 기도 안 해서 망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성경대로 기도하는 전통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기도하기. 성경대로 기도하기. 성경대로 기도하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 영 교수님 얘기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남아있는 거죠. 주여. 그 다음에 철야기도도 예수님 따라 철야기도 합니다. 새벽기도도 남아있지요? 금식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얘기했잖아요. 금식기도 해야 한다고. 다른 건 하겠는데 좀 금식은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에스더 금식기도 성회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참석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전통이 있는데 성경기도가 산기도예요. 산기도. 산기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산기도입니다. 골방기도 건물기도가 아니고 산기도. 하나님은 어디서도 기도를 받으시지만 이렇게 뚜껑이 없는 산에서 하시면은 하나님한테 정말 빠르게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산기도 하시길 권유합니다. 아 에스더가 산기도는 좀 약하시구나. 그러면 우리 차이성 차바하는 산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2년 전부터 저를 산기도 팀에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1년에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산기도 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사역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이성 산기도에 성수협 산기도에 합류해 주시면 이 큰 은혜를 정말 저희만 받기가 너무 진짜 응답률과 응답광도 증언합니다. 증언해요. 산기도도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부흥 안 줘요. 감리교 부흥도 하디 선교사가 유명하지만 실제로 하디 선교사를 깨우신 분은 기도하는 여자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기도하는 그 여선도사님의 그 영이 에스더로 넘어온 거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부흥 1903년 그리고 장로교 부흥이 1907년에서 20년대 길선주 김익두 목사가 주도합니다. 보통 장로교는 부흥이 친하지 않아요. 여기 미국 장로교는 부흥 이러면 조금 이렇게 에드워드 빼고는 겁을 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가장 큰 부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친하죠. 여기서 막 울부짖고 그러면 열광적이어서 약간 신비적으로 좀 겁을 내요 여기는. 근데 여러분 부흥을 겁내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가 이 자유주의가 되니까 감리교 같은 계통 안에서 우리는 완전 무성 믿고 이 지금 치유와 기적을 믿을 거예요 얘기한 데가 성결교예요. 성결교 부흥이 1930년대에 일어납니다. 골고루 일어났죠? 그럼 나 지금 침례교하고 순복음인데 부흥은 언젠가? 거긴 해방 이후에. 해방 후에 침례교 부흥과 해방 후에 오순절 부흥이. 그리고 골고루 모든 교단에서 빌리 그레엄 CCC 전교인 참석해서 막 100만 여의도 집회가 계속 터지는 거 모르셔요? 이 기도를 이어받아서 CCC가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부흥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냥 육체가 진짜 힘들도록 매일 기도하는 데는 어디일까요? 에스더! 에스더가 이제 차별금지법 성역명 맞는 국가 및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한국교회 깨우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곳곳에서 막아주고 계신 것이 기도자들은 알지요. 물떠온 하인들이 알듯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번 하면 포기를 모르시는 이용희 교수님 같은 리더를 만나셔서 이 끝도 없고 그냥 무한 원신을 강요하는 어쩌다가 여기 사로잡혀서 제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주여, 육신은 고통받을지만 영적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래 보니까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교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의 대적인 성경 비평신학, 성경을 허무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도 임하고 나라에도 임하지만 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세속국가 있지만 제일 먼저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믿는 신앙의 전 세계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기도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산기도, 우리 틈새를 노려야 되겠다. 이래서 차바 자의성 성수협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 산기도 운동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한, 다 보세요. 해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학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대한민국은 말씀으로 믿음의 전쟁하고 기도로 믿음의 전쟁했더니 하나님이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는 길은 간단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저스 아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과 싸워야 쓰겄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싸우자. 싸우자. 이게 지저스 아미의 컨퍼런스의 모토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우자고 제가 이제 신학 교수님들이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신학을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 교수님들이 꼼짝 못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권위 있는 분들 책을 다 논거를 대가지고 싸웁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을 합시다, 학술대회. 그랬더니 차별금지법 반대일 때는 멀찌감치 있던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키자고? 그럼 싸우죠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교수들이 막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총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비평 반대하는 전쟁하자는데 무려 발제자가 전 세계 최대입니다. 33명이나 왔어요. 교수들이. 교수들이 싸운다는 거를 별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신 거예요. 교수님들은 싸우자 그러면 절로 가셔요. 근데 싸우자는데 교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교수 군대가. 그리고 총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합신회 교수님들 70% 왔어요. 아멘. 합신회 교수님들이 이상한 전도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하소연하시는 얘기가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합신에. 그랬더니 우리나라 최대 교단의 총신 총장님 이름 올리시고 고신 총장님 이름 올리고 아신 총장님도 이름 올리고 우리 유명한 이용희 교수님 다니시는 횃불 트리니티 총장님도 이름 올리셨습니다. 아멘. 칼빈 신학교, 대구 신학교도 막 총장님 싹쓸이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더 많은 총장님들과 교수님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쟁하자 그래서 정기강론을 9월 2일에 개시하고 단체 창립합니다. 단체 이름이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운동협회. 길죠?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운동협회. 자, 유튜브 엽니다. 이제 이미 기록하신 분은 좀 하고 유튜브 열으세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7자를 쓰세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7자가 아니구나. 이 9자구나.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치시면 유튜브에 채널이 떠요. 하실 일이 있죠? 뭐예요? 일단은 군대에 가입은 해야죠. 가입. 가신 다음에 거기 이제 동영상이 3개 있어요. 성수협의 창립 취지. 앞으로 이제 거기에 9월 달부터 매주 월요일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악한 신학, 악한 사상, 악한 문화, 악한 제도 다 싸울 거예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들을 상대로 가서 싸우자고 얘기하는 강의가 벌써 강사님들 모집했는데 내년까지 강의 풀이 찼어요. 할렐루야. 이 성수협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전파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우리 사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우리 큰 은혜 입었으니 사명은 뭐예요?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확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나만 받고 그냥 딴 사람 못 가지게 해야지가 아니죠?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아멘. 자, 한국교회가 입은 은혜, 보존, 성공, 증언을 확산한다. 자,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 입을 열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까 처음에 나팔 불었어요. 뭔 나팔 불어요? 승리의 나팔을. 한국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승리의 나팔을, 말씀의 승리와 기도의 승리의 나팔을 전세계 죽어있고 자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힘껏 나팔을 부시는 주의 군대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 확장이 사명입니다. 우리 해외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 왔죠? 해외에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에스더 기도운동이 해외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에스더 기도운동의 제1호 수출국 미국 애틀랜타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미국 수십 개 전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각 주를 대표해서 오신 기도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에스더가 걸어간 그 길,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한국교회 전체를 깨우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며, 자고 있는 교회를 아까 얘기했죠? 철야 우리 찬송 불렀어요. Awake. 깨워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깨어납니다. 아멘. 위축되고 낙망해 있는 그분들에게, 아니다, 살아있는 승리의 기적이 한국교회에 있다. 한국교회에 있는 이 기도의 역사와 성경 비평을 반대해서 승리한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증언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함께 기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너진 그 나라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내는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더 기도운동을 구독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바도 차별금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구독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수협도 구독시켜야 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해요. 뭐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유튜브 구독만 시키세요. 애들도 구독해서 시청하면 용돈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물어보셔요. 니 진짜 이해했는가? 여러분 요즘은요, 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제가 뭐 지금 막 저기 여기 발제자 50명 하고요, 좀 성수협의 창립발기인 막 대표성 있는 분은 200명 모았는데, 여러분 찾아가서 만났을까요? 카톡으로 만났을까요? 전부 카톡으로 만났어요. 전부 카톡으로 만났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카톡으로 100명, 200명, 300명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 후년에 언젠가 때가 돼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우리 국가기도가 열어진다면 여러분 각자가,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한 300분, 400분, 500분 되시는 것 같아요. 500 곱하기 300. 1500명 팍. 함께 뜨겁게 한국에 있는 그런 뜨거운 북구성 같은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가 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헌신하시고 공유하시고 퍼날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머리의 전쟁이에요. 사단의 머리, 사단의 통치권을 깨야 하는데 그 머리가 뭐냐? 말씀의 권위가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아멘. 말씀을 인간의 이성보다 높여야 합니다. 아멘. 전세계 교회가 어때요?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성벽이 다 무너진 게 보이시죠?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이 재건된 채 1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그냥 섞여가지고 피아가 구별도 안 돼요.
성경 믿는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바알 아세라 예배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성경 믿는 거룩의 성벽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아멘. 성 무너진 데 막아서기 전에 이 땅에 성벽을 세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웠을까요? 오늘 읽었습니다. 무너진 걸 보고 금식기도 했어요. 다시 세우길 바라는. 그리고서 세계 최강대국 비서실장 하다가 총독으로 임명돼서 고향 땅에 왔어요. 그리고서 돌아보니까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성문 성벽. 지도자들 불렀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 집 잘 짓고 사는. 돈도 사람도 뭐 노력도 다 있는 사람들. 성벽만 안 짓고 자기 집은 잘 짓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얘기한 게 오늘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내가 왕한테 군대 데리고 와서 막는 사마리아 군대 막아주고 왕이 지라고 그랬다. 지읍시다. 이러니까 뭐랍니까 그들이.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러니까 100년 동안 지금 무너져 있던 성이 52일 만에 팍 솟아오르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너진 성경 믿는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기도하는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무너진 걸 보고 우리도 일어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믿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룩한 나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합니다. 5분 동안. 여러분 매주 저희가 금요일 산기도 하는데 목요일로 옮겨서 충돌 막으려고 합니다. 청계산 목요기도에 기도해 주시고 각 처에서 그래도 한 번은 산기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산기도 8시, 10시에 올라가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중보기도 하고 각자 기도하면 진짜 은혜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적 성경 비평과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기도 또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대적하는 기도했어야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 전 세계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보존됐고 한국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다른 나라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은 형제들의 잘못을 우리가 대신 안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평을 대적하는 몰아내는 성경의 진적 권위를 수호하는 이제 운동을 하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서 교회의 믿음을 허는 거짓 신학자들이 다 교회 바깥으로 물러가서 교회의 믿음이 순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바깥에 악법과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8월 20일에 성수협이 창립됩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건보로 규탄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성수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열심히 싸울 훈련을 위해서 예병소학교가 9월 9일 개설됩니다.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국가 기도자들에게 주여 모든 재정적인 건강적인 영적인 평안과 기쁨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믿음의 기도가 기초가 주님 저희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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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